N 오디션 왔습니다. 오늘 처음 와봐요. 여기 오자마자 제 페이보릿 푸드인 카레를 먹었는데 진짜 달던데요. 니 이거 뭐라 했지? 아마이 카레? 뭐라 했지? 아마쿠치 카레? 그렇다고 하면 약간 단맛의 달콤한 입? 단맛의 카레래요. 애기 때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캠핑하러 와가지고 나고야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일본 처음 와봤는데 처음 와보니까 막 운전석도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뭔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음료수인가? 대체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43칼로리인 건 알겠어. 이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탄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오렌지 주스. 오, 뭔가 유튜버 같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일단 보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먹었던 이거거든요. 이게 살짝 짠맛이 많이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땅콩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치케멘, 복구 이케멘. 아, 근데 형이 반응하네. 널 왜! 아, 불어서 불어. 아, 이거 같이 육수도 먹었어요. 육수도 혼자 못 먹어. 아니, 비빔이 아니라. 아브라소버? 아브라소버 먹었네. 볶음 너구리만 먹다가. 아, 이게 일본이구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아, 살짝 매콤한가?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너도 몰라? 네.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좋아하진 않아. 먹어본 적이 없어. 치케맨이 맛있는데 진짜. 라면 치케맨 복구 이케맨. 라유. 어? 라유. 이거 뭐야? 라유? 그래 라유. 라유가 뭔데? 아유 오늘 고추기로 왔네. 라유. 아 잠깐만 사진 안 찍었어. 누르면 나오나? 무슨 사진? 어떻게 하는 거야? 치케맨. 아 라면 사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봐. 이렇게? 눌러보라고? 소주 있잖아. 아, 뭐가 쓰여 있는지 모르죠. 완벽하게 됐어. 오, 멋있다. 아, 만데 이거 더 나요. 안니르 라면 프라이드하면. 누르는 거야. 나와 있니? 아 이거 아무 진짜 긴 거. 안 나와. 안 나와 이 친구. 뭐가 써져 있는지. 다영상사 아니에요? 뚜껑 닫고 놓은 친구의 상처가 괜찮아. 어떻게 눌러요? 스미마셍. 그 스미마셍. 아. 와. 한 마디도 못해. 커버를 그냥 닫고 아, 누르고 있어. 아 진짜. 제가 에그까지 풀어요. 아. 잘했어. 우리 진짜 바보. 뭐야? 형 이거 에그 풀었어요. 다. 아리가또 데이마스. 에그 풀었어요. 에그? 에그. 이제 잘 먹겠어. 와 이거 진짜 오이시 아 오이시 아니구나. 저기 콜라 가 그 근데 제이크 콜라 가져오면 네. 칭찬 줄게. 와 좋겠다. 와
우와! 무조건 가져가야지. 내가 가져가지. 아이고 잘한다. 이게 봐. 아이고 잘했다. 저거 나도 한 장만. 잘한다. 그건 없어요. 없어요. 이거 먹는 게 맛있나? 좀 맛있나? 아 일본인 제가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아 진짜 이상하게 맛있어. 아 진짜 진짜. 와 맛있겠다. 진짜 다른데요? 이게 약간 드셨을 때 잘 먹겠습니다도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이따 할게요. 매콤한데? 이따 근데 되게 특이한 맛인데? 잘하네. 와 매운데? 좀 안 매워요? 괜찮네. 와 이거 매운데 살짝 매워요. 매워요? 아 근데 딱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맵기다. 오, 아리가토 가자마스. 와, 와, 오이시. 감사합니다. 오, 와, 아리가토 가자마스. 와, 오, 아리가토 가자마스. 아리가토 가자마스. 오케이, 와. 이거라는 이거야. 와, 아리가토 가자마스. 와, 아리가토 가자마스. 아, 코에이 데스. どんな 라면 ですか? 油そばを作ってくれた方。ああ、美味しい。めっちゃ美味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はラーメン本当に好きです。僕はラーメン本当に好きです。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美味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美味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語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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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어, 좀 맵네 이거. 좀 짠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와 이거 먹어 맛있을 것 같아. 봐봐요. 어떤데? 맛있는데? 하이츄 아니에요? 아, 하이츄. 하이츄. 스케맨. 뭐가 뭔지 모르겠어. 토끼 바나나 사가야 되는데. 토끼 바나나 맛있던데. 맛있어. 근데 왜 맵지? 근데 그때 그 과자가 진짜 맛있어. 아, 근데 맛있는데요? 그 명란. 많이 먹어. 저 파스. 오. 와. 타임머신. 와. 와 갑자기. 와. 와 이런 거 지금 기 없는 거. 잠깐 이거 사진 찍어야죠. 야 이미 몇 알 빠졌어. 이빨 빠졌어. 진짜 약간 오성 같다. 머리 사육 당한 느낌이야. 할머니 가끔 입에다 머리 넣는데. 할머니 시골 갔다 오면 살 엄청 찌잖아. 진짜요? 희승아 갈비 먹을래. 뭐 라면 먹 라면 끓여 먹을래. 식혜 먹을래. 근데 진짜 먹고 그래, 알고 다 줘요. 먹고 나서 다음에 또 먹어. 저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게 괜찮아요. 이러면은 이미 와 있어. 이미 준비돼 있어. 그 물어보는 의미 없어. 결국엔 다 가져와. 결국에는 그냥 또 그리고 다 자고 과일 무조건 검색할 때 시골 하면 안 돼. 가보시죠. 야, 언제나 삽니다 진짜. Let's go. 오랜만에 일본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난 현대도 보고 에노디션에 나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아이랜드 때 함께 이렇게 무대에 섰던 케이 형이나 다키나 니콜라스 유지 형이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응원하고 싶고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이제 저희 N 오디션 더 하울링 이제 생방이 끝났는데요. 케이 형이랑 의주랑 니콜라스랑 다키 데뷔 너무 축하하고 같이 데뷔하신 다섯 분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디션 출신이어가지고 되게 보는 내내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뭔가 되게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진짜 몰입해서 본 것 같고 탈락하신 여섯 명들 꼭
여섯 분들도 꼭 나중에 좋은 멋진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전까지 쓰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언젠가